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입니다. 이델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주목할 특징주 그룹핑 해볼까요?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오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카카오게임즈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, 세 번째는 초록밴미디어, 네 번째는 한샘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철도주입니다. 아, 주말 사이에 또 북한과 그 골프 대회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아난티의 주가를 보니까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. 현대로템은 뭐 이런 철도주로서 북한 관련한 이슈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친환경 수소 관련한 모멘텀도 있고요. 이 밖에 또 콘텐츠 그리고 건자재까지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. 어떤 종목을 오늘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바일 PC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 그룹에 있는 게임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카카오 게임즈의 주된 매출은 특히나 최근에 검은 사막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 매출 성장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는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게임주에서 가장 중요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MMORPG 신작인 오딘이라는 게임이 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캐릭터 생성 서버를 2차 추가 증설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시가 됐을 때에 대한 기대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최근 그로 인해서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서서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주가는 좀 바닥권에 좀 놓여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물론 카카오게임즈에서는 플레이위드와의 인수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좀 발표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좀 협업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카카오게임즈 충분히 좀 매력적인 관심권에 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초록밴미디어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TV 드라마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펜트하우스 시리즈가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펜트하우스 3까지도 좀 방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을 좀 반영하면서 2분기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최근 좀 BTS 드라마 제작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요. 초록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4일 전 2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IP 확보에 대한 콘텐츠 사업 강화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현재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신고가를 좀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고가에 움직이는 흐름들보다 바닥권에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